안녕하세요. 수확하기 직전에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 마늘인데요. 지금 마늘 시세가 똥값입니다. 똥값. 한 평에 7,000원. 본전도 못 찾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에요. 농사를 본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은 동네 1등을 지었습니다. 동네 1등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1등을 지었는데, 지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게, 평당 7,000원. 이게 도로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1,000평은 안 됩니다. 옛날에 1,000평 정도 되었었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1,000평이라고 잡아도, 평당 7,000원. 이게 700만원입니다. 쇠가 빠진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700만원이에요. 멋대고, 그런 값 인건비, 뭐, 농약 치고, 심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기계값, 뭐, 다 들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저번에 보여드린, 모짜리고요. 지금 0.5인데, 이제 실사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사로. 실사로 이게 1.0입니다, 현재. 논 너비가 좀 있기 때문에 논이 큽니다. 평야지대에서는 뭐 이거는 작은 논에 들어가지만 이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큰, 큰 평소에 들어가는 논입니다. 어쨌든 뭐, 다 놔두고서라도 아마 돈이 안 되는 마늘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앞에 줄자리 놔뒀어요. 화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0.5로 다시 할게요. 이게 여섯 자골입니다. 여섯 자골이니까 딱 이만큼이 한 평이에요. 한 평 딱 잡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줄까지.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구멍 너비가 14cm니까, 마늘이 20칸이 되면은 이게 한 평이 되는 겁니다. 저쪽 가로 넓이는 당연히 180입니다. 여섯 자니까. 180 곱하기 180, 여기 14cm 곱하기 20. 그래서 이게 딱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사는 진짜 잘 지었는데, 뭐, 돈 안 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늘 특상품으로 만들어냈는데, 마늘 시세나, 제 시세나, 뭐, 꼬라지가 똑같습니다. 저도 영상 많이 찍고, 뭐, 편집 같은 건 없었지만, 열심히 유튜브 했는데, 지금 800명이에요. 200명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늘에 빗대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늘이나 저나 참 보잘것 없습니다. 마늘 특상품으로 키웠는데, 저도 뭐 인물로 보나 뭘로 보나 저도 솔직히 특상품입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저도 특상품인데 참 잘 안 풀리네요. 영상이 이미 760개를 넘어섰고, 770개를 향해 아마 영상수만 770개를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마늘 신세나 제 신세나 같아서 마침 뭐 이런 것도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늘밭에 나와봤습니다. 곧 수확할 마늘밭입니다. 상인들이 오고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거 곧 수확할 마늘입니다. 마늘은 뭐 진짜 상품이에요. 아깝죠. 뭐 이걸 다 긁거나 보관을 할 수 있는 또 실정도 아니고 또 내년에 기약해야 되겠죠. 우리 동네가 작년에 양파 시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라 엎으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농협에서. 물론 이제 최저 보상은 해주죠. 그 양파가 작년에 6,000원에 가라 엎으라는 소리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양파 시세가 좋아요. 우리 동네 지금 양파를 많이 안 심고 이번에 마늘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마늘을 심은 분들은 계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세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마늘로 많이 갈아탔겠죠. 양파가 작게 보이고 오히려 마늘이 많아요. 이 동네는 어쨌든 참 농사 참 힘듭니다. 이거 수확 참 수입 거두기 힘든 게 참 농사하고 힘듭니다.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돈 되겠다 생각하겠죠. 마늘 1등으로 키웠습니다. 동네에서
이 근처 뭐몇 군데 동네가 있지만 우리 마늘이 최고입니다. 뭐 우리 동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이 근처에 있는 거 통틀어서 우리 이 마늘이 최고인데 뭐 이런 실정이에요. 마늘 시세하고 저 시세하고 비슷한데 저도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세 이거 마늘 영상 보시고 저좀 밀어 주십시오. 200명만 밀어 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승인되는 조건이 있어요. 영상 4,000시간 시청에 구독자 1,000명입니다. 저는 구독자만 모자라고 시청 시간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뭐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저는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저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 마늘이 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